네, 주요 대기업 그룹 지주사 실적 올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뭐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뭐 제한적이기도 하고 뭐 네.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나아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참 놀랍고 기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각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다 총집결이 되는 지주사 입장에서도 역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SK, 두산, GS 이 이제 대표적인 그 해당 그룹의 지주사들이죠. 이 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다시 이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LG, 한화, CJ 같은 경우는 올해는 영업이익 2조 원대를 새로 개척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네.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올해 흑자 전환과 함께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주회사는 여러분 다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사업 네. 활동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지주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런 그룹들 지주사들에 대한 그좀 체크해볼 만한 이슈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대표적인 지주회사 한 5곳 정도를 네. 좀 뽑아서 지금 투자 포인트나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네. 먼저 LG를 보면요, 주 LG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뭐 전자, 화학, 생활건강 그리고 유플러스 이런 이제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죠. 네.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비상장 자회사인 LG CNS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네. 이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바로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LG가 맥쿼리에 이 CNS 지분 35%를 매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건이 이제 5년 안에 IPO를 추진하거나 혹은 다른 전략적 투자자에게 지분 매각 같은 그 엑시트 조항이 담긴 그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해당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지금 실적 개선이 CNS의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IPO LG CNS의 IPO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수 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그 회사 차원에서도 그런 네. 입장을 지금 밝힌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상장에 대한 절차에 착수하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LG 지주사 투자의 큰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주 LG가 LG CNS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가 뭐 1조 원 이상 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 네. 현재는 한 2천억 원 정도로 장부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상장 시에는 뭐 5배 이상의 그런 가치가 또 실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CJ 같은 경우는 역시 자회사, 비상장 자회사인 올리브영과 푸드빌, 이두 자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내년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두 회사의 수익성 개선이 CJ 그 지주회사의 실적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시 또 상장이라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계속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시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한화인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단순 지주회사라기보다는 조금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네. 방산, 기계 부문도 있고 또 글로벌 부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은 지난 4월에 질산 설비 증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질산 생산량이 52만 톤으로 기존에는 10만 톤 정도였던 것을 한 5배 정도 규모를 늘리는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질산이라는 앞으로 이제 뭐 산업용 화약이나 폴리우레탄, 반도체용 고순도 제품 등에 이제 쓰이는 그런 중요한
원료 재료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좀 투자를 한다는 부분, 앞으로 활용성이 많겠다. 특히나 이제 한화 솔루션, 자회사인 한화 솔루션과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한화 자체 사업의 어떤 실적 개선으로서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이 주한화, 한화라는 지주사는 이 경영권 승계 이슈 때문에 좀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의혹 제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영권을 가진 오너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들한테 이걸 넘겨줘야 되니까 네. 너무 주가가 올라버리면 비싸게 넘겨줘야 되면 증여세나 이런 세금 네, 부담이 네.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주가를 조금 누르는 그런 이제 의혹들이 뭐 꼭 한화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네. 승계를 앞둔 기업들에는 항상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이 한화가 자체적으로 이런 질산에 투자를 하고 자체적인 사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밝힌 것만으로도 그런 투자자들의 기존의 우려를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 이벤트일 수 있다라는 네. 또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화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았고 실제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한화의 주가는 뭐 한 10% 이상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주한화를 또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도 네. 역시 한화와 비슷하게 뭐 전자사업이나 연료전지 사업이라는 자체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자 부문이 올해 역대급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네. 두산그룹 그동안 작년에 특히나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무 안전성, 이런 부분들 네. 뭐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그 구조조정 자구한 계획들을 아주 빠르게 이행을 해가면서 지금 상당히 재무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분기, 3분기 안에 채권단 관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SK인데 사실 그 SK 주식회사는 대놓고 주가 부양 의지를 가장 많이 지금 표명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네. 뭐 파이낸셜 스토리다 해갖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SK 주식회사를 필두로 해서 이노베이션도 했고 맞아요. 뭐 이제 SKC도 조만간 그 파이낸셜 스토리 행사를 열거든요. 주가의 부양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네. 이제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이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이제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네, 네. 투자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그런 이벤트들을 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SK 머티리얼즈와의 합병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SK 머티리얼즈는 최태원 회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계열사라고 꼽을 정도로 네, 네. SK 그룹에서는 가장 그동안 좀 기대하고 있던 계열사 중에 한 곳인데 일종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SK 머티리얼즈를 네. SK 주식회사가 합병함으로써 SK 주식회사의 기업 가치가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네.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의 시작이라는 점이 좀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제 뭐 주총도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게 네. 되면 SK 주식회사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주요 대기업들 뭐 수소 협의체도 만들면서 미래 성장 동력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투자 전략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지주사 종목들이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종목과는 좀 다르게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거에 대한 지분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마치 ETF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네, 이제 투자처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막 주가 상승기 다른 종목들 막 오를 때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종목들은 막 떨어질 때 오히려 또 덜 떨어지는 네, 그런 네. 또 안정감도 맞아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이 호불호가 조금 있는 네, 네. 그런 투자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개월간의 주요 지주사들의 종목 주가 변동률을 보면 뭐 대부분 한 자릿수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한 자리도 있고 또 플러스 한 자리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10% 이상의 상승률을 최근 한 달 사이에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뭐 삼성물산이나 SK, LG, 뭐 두산, CJ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릿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다 이런 점들을 투자자분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요. 증권사들이 지분 가치를 평가해서 계산한 목표 주가의 눈높이와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눈높이는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도 보실 수가 있는데 괴리율이 뭐 보통 한 4, 50% 정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나 두산 같은 경우는 괴리율이 50% 이상. 그러니까 괴리율이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상승 여력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면 뭐 CJ나 한화 같은 경우는 뭐 20%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큰 폭의 그런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요. 각 개별로 보면 이제 유한타증권의 최남곤 연구원이 또 이 지주사들을 분석하는 또 애널리스트 중에는 좀 유명한 그런 연구원인데 두산그룹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네. 그 수소 관련 사업 재편 추진 가능성이 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짚고 있으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상헌 연구원이 또 지주사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관련 책도 쓰고 막 하셨는데 한화, 효성, CJ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한화와 CJ는 앞에서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효성 같은 경우도 뭐 수소 관련된 사업으로 상당히 지금 뭐 효성 첨단 소재나 관련 또 화학 쪽에서는 효성 화학이나 효성 TNC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돋보이고 있는 기업으로서 수소 사업의 밸류체인 확대 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투자자 여러분들 지주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